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플러에서 제작된 폭스 스프링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미니 폭스 스프링 리버브. 그렇죠. 뭐 또 뭐 만들면 잘 만드는 원플러. 최소 본전. 최소 본전. 최소 본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스 스프링 리버브는 지금까지 많은 페달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몇 년 전 단종이 됐을 때 이 브라이언에게 재발매에 대한 수많은 요청들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 누굽니까? 이 브라이언 원플러가 단순히 동일한 제품을 재발매하는데 만족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연주자들에게 받았던 모든 의견을 조합해서 폭스 리버브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제작 철학과 연주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미니 폭스 스프링 리버브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요 제품인데요. 진짜 작죠? 그죠. 그 중간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이런 미니 사이즈 이펙터들이. 그렇죠. 무어라든지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이전에는 리버브라든지 딜레이를 이런 사이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넣죠. 이 더 많은 연주자들이 더 많은 디케이, 더 촉촉한 드리프니스, 더 풍성한 스프링 톤까지 더 큰 리버브 탱크 사운드를 원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사이즈는 더 작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 앰비언트 사운드가 메인인 기타리스트는 리버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리버브가 중요하기 그쵸, 그쵸. 때문에. 그래서 리버브를 어떤 거든 페달 사이즈에 상관없이 넣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냥 포멀한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는 리버브가 필요한 사운드가 있고 없는 사운드가 있고 그쵸. 리버브를 되게 그냥 적당히 쓰는데 페달보드는 이미 넘쳐. 네. 근데 얘가 굳이 크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작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죠. 게다가 이 일반적으로 홀 리버브라든지 그렇죠. 룸 리버브 아니면 플레이트 리버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반면 스프링 리버브 같은 그렇죠. 경우는 크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가 필요할 때 이 작은 페달이 있다는 거에 연주자들 많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원플러만의 무대 친화적이고 손쉬운 컨트롤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완벽한 톤을 즉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좋은 점이 이 완벽한 사운드를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 모두 넣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좁은 은총 씨의 페달보드 같은 데도 올릴 수가 제 페달보드 넣을 수 있겠죠. 있다는 거죠. 이 브라이언 원플러는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가장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무대 친화적인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전념을 기울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한 특성이 역시나 이 페달에도 완벽하게 녹아있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컨트롤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에서 12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뎁스 리버브의 깊이를 조절하고요. 톤 리버브 사운드의 톤을 조절합니다. 그쵸?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네. 끝났습니다.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역시 그쵸? 알아서 내주죠. 뭐 원플러가 만들었는데 뭐 저희의 리뷰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줄여주는 네.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자연스럽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온오프를 했을 때 네. 그 공간계를 먹어서 특유의 이제 소리가 좀 뒤로 빨려 들어간 느낌도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간계를 걸었을 때 우리가 드라이 시그널이 좀 죽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페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 없이 아주 좋죠? 그렇죠. 저희가 뎁스를 한번 많이 줘볼게요. 네. 이 흔들리는 소리 들리죠, 끝에?
자연스럽죠? 그렇습니다. 톤을 한번 만져볼까요? 네. 저희가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네. 뎁스를. 자네가 굉장히 길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다 풀로 한번 해볼까요? 네. 톤까지. 네. 톤 밑에도 볼륨입니다. 아 볼륨. 네. 볼륨도 좀 더 올려볼까요? 네. 적당 우리가 이걸 다 줘도 네. 그죠? 그렇죠. 되게 이쁘게 남기 때문에 아주 되게 많이 걸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사운드를 낼 때 부담스럽지 않게 잘 쓸 수 있게끔 되는 것 같고요. 숏으로 한번 매겨볼까요? 네. 이번에 그렇죠. 그죠. 뽀잉 사운드. 이 정도만 들려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 원플러는 약간 LG 홍보팀 같아요. LG가 자기네 제품을 내면 되게 좋은 점들을 홍보를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게가 1kg이 안 나가요. 930g입니다. 딱 자랑을 했어요. 실제로 대보면 910g 이렇게밖에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략일 수도 있겠죠. 유저들이 찾아낸대요. 이 제품의 장점들을. 원플러 같은 경우는 스프링 리버브입니다. 작습니다. 최고입니다. 딱 얘기하지만 스프링 리버브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른 사운드까지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항상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그래 나는 요 정도 생각하고 사고 보너스 트랙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했던 이제 뭐 판테온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뭐 블루스 브레이커라고 써봐야지 했는데 뭐야 개인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뭐야 이 소리는 뭐지? 왜 이런 소리도 들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스프링 리버브의 보잉 사운드를 가지고 가면서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도 앰프의 스프링 리버브를 간혹 쓸 때가 있는데 쓰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현대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가려운 부분들을 원플러는 잘 긁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원플러 너무 현대적이다, 너무 차갑다라고 생각하시는 유저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원플러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아까 뭐 현영님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만약에 공연장을 갔습니다. 페달보드를 두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페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뭐 그냥 올라가야 돼.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없어. 뭐 일단 올라가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엔지니어 팀에서 말합니다. 이 페달 이 중에 뭐 그 써본 거나 있으면 갖고 올라가라고. 근데 다 모르겠어. 근데 원플러가 눈에 보이죠? 저는 원플러를 들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95점은 받으니까. 그럼요. 원플러는 일단 대충 이렇게 하고 세팅해도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저희가 여기다가 딜레이를 한번 같이 물려볼까요? 네네. 그럼 좀 주겠습니다.
물론 딜레이가 굉장히 좋은 메리스사의 폴리문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 공간계와 이렇게 물려도 양질 사운드가 연출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렸습니다. 은총 씨께서 폭스 스프링 리버브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네. 들려주실 거고요. 네, 사운드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아, 한 줄평 드릴게요. 네. 페달보드에 스프링 리버브가 필요하다. 네, 작습니다. 요걸로 딱 하겠습니다. 뭐 말 필요 없죠. 뭐 많이 쓰는 소리라고 또 사실 볼 수 없는 페달이긴 해요. 왜냐하면 좀 색깔이 있는 네. 스프링 리버브 자체가. 근데 이제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가 쓰고 싶다라면 이게 정답이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저는 비슷한 의견인데 이렇게 이렇게 용도에 맞는 사이즈. 실제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던 스프링 리버브 중에 진짜 스프링 유닛이 들어있는 애 같은 경우는 엄청 컸거든요. 그 잼의 웨일이었죠. 그 잼 페달스는 아니었고 레드 웨일은 맞아요. 아 화이트 웨일, 화이트 웨일이라는 페달이었고 헝그리로 보였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 다른 브랜드였어요. 아, 저희가 페달 너무 많이 리뷰해가지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스프링 리버브라는 영역 매력적이죠. 그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고 만약에 우리가 공연장을 갔을 때 트윈 리버브라든지 디럭스 리버브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클럽마다 라이브 하우스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외국 투어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본이라든지 미국만 해도 투어 다닐 때 장비를 다 들고 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무게를 줄여야 되고 사운드를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이런 상황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고를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9.0, 8.5. 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원플러가 지치지 않고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플러의 모든 이펙터들로 보드를 짠 유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환경이든 그 특유의 안정적인 사운드를 반드시 연출을 하는 연주자일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원플러의 전설적인 폭스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은 사이즈로 다시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이펙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브랜드니까 그죠. 앞으로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